무속인 또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조상이 이제 난 지가 부모가 돌아가셨든 친척이 돌아가셨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인데 점을 보러 오면 낀지 안 낀지 알지? 속이 미승거린다든가 머리가 아프고 눈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든가 어깨가 막 등짝이 아프고 입맛도 없고 그냥 잠만 자는 사람 여러 가지로 오지. 왜 그러면 가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조상도 상문도 많이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. 그러면 아기 때 내가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나자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셨어. 그러면 진상문이겠지. 그거를 끼고 태어났다는 거야. 그런 사람은 자 초상집을 자꾸 가면 안 돼.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. 지금은 다 병원 가서 하니까 모르지. 병원에 놔도 초상집에 갔다가 거기 애기한테 갈 수 있는 거거든. 그렇잖아 친구끼리라도. 응? 그러면 분명히 애기는 상문을 타. 그러면 고요하게 잠자던 애가 막 운다는 거지. 울고 뭐가 느껴지니까 걔는. 그러면 천지를 보잖아. 애기 때는. 지금은 우리가 크니까 다 모르서 그렇지. 애기 때는 천리발굴 보고 만리발굴 봐. 이 지구 세 개를 다 알아. 근데 이 초상집도 함부로 가면 안 돼. 그래서 정 가야 할 집은 우리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. 사자가 따라드지 말라고. 자 이제 대개 그 개발. 왜 그거를 자 왼쪽 호주머니 왜 넣어갖고 가야 되냐. 그 설명을 해줄게 내가. 꽃게 그 발, 엄지 제일 큰 거 삐죽하잖아 그게. 네네네. 그러면 왼쪽 호주머니 넣고 가잖아. 그리고 초상집에 들어갈 때는 병원이라도 항상 왼발부터 먼저 들르고 오른발부터 들르는 게 아니야. 왼발부터 먼저 들르고 그거 들러갖고 자 올 때 이제 사자가 따라붙지 말고 나한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안 좋은 게 있으면 자 사자는 불미 따라들어. 한 사람 더 잡아가려고. 그러면 우리가 넘어진다든가 할 때 이게 피가 나면 자 놀래갖고 도망가겠지. 다 그 뜻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이제 소금하고 향하고 고춧가루하고 이렇게 해갖고 또 세 개로 만들어갖고 호주머니 넣어갖고 또 넣어서 보내도 되고 그리고 오다가 상거리 같은 데 뒤로 던져버리고 앞을 뒤를 보지 말고 오고 그 다 이게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. 그게 상문에 끼었을 때는 그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왔는데 점을 보러 왔어. 사장님이야. 그 사장님 어디 가고 초상집에 가갖고 사장님 많이 상문이 많이 탔네요. 그런데 어깨 쪽이 왜 이렇게 내려앉아요. 그리고 내가 만져줬어. 그때 무슨 여자가 이렇게 손에 아구심이 세니 나보고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아 시원하대. 그래서 사장님 뭐 어쨌다 저쨌다 하지 말고 목욕탕 가서 좀 다니세요. 반신욕 좀 하세요. 혈이 안 돌아요. 알았대.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와갖고 너무 고맙다고 정말 몸이 날아갈 것 같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. 그럼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.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갔다 오면 한 바퀴 돌았어. 다른 데 들렸어. 집에 오라 그러고. 그럼 안 그러면 문 앞에 두르다가 굵은 소금을 치고 들어온다든가 안 그러면 신문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머리 위에서 한번 돌리고 자 온다든가 안 그러면 자 오곡을 갖고 치고 들어온다든가 가정집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. 소금은 쉽지만. 그러면은 저승사자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세요? 보이지. 저승사자는 휙휙 날라들어. 진짜 저승사자야. 갔어고 시큼한 옷 입고. 그 왜 전설의 고향이 나. 그렇지 난 봤어. 이렇게 막 무서워. 근데 키가 그런 장성이 없어. 난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소름이지. 근데 이 저승사자는 이 모자 쓰고 다 똑같아.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거하고 진짜 흡사 똑같아.